안녕하세요. 마상의 차트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현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전쟁 관련 테마들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GSE랑 대성에너지, 가스, 이제 석유, 그리고 전쟁 관련 뭐 이제 식료, 식품, 네, 그리고 해운 쪽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다 매매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분명히 이 GSE와 대성에너지에 관련돼서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이 6,000원 부근, 네, 그리고 3,000원 부근, 네, 그리고 네, 이 부근에서 제가 분명히 제 초반 영상에서는 네, 여기서 이 부근에서 6,000원까지는 가줄 것이다. 근데 이제 매집판만큼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앞에를 보시면 네, 이렇게 또 매집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네, 앞에 앞선 매물대까지 여기 6,000원 부근까지 또 매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9,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매집한 만큼 9,000원까지 분명히 갈 거라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여러 차례 영상에서 강조를 드리고 이런 구간이 나오면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매매에 참여하셔서 수익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다시 한 번, 네, 3,000원, 6,000원, 이제 제가 9,000원에서,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9,000원에서 9,100원, 200원, 300원, 400원, 여유롭게 500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뉴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재료 소멸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제가 바라는 건 이렇게 만든 세력의 의도를 봤을 때는 분명히, 네, 요 부근까지 수익을 주고, 이제 재료 소멸과 함께, 이제 털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일 이 부분에서 수익에 참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이 부분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분봉과 제가 이제 일봉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몇 개 알려드릴게요. 네, 중요한 맥은 이 8,400원입니다. 8,400원이요. 네, 오늘 고가라서 제가 8,400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9,000원하고 9,500원, 네, 9,250원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9,250원까지 가는 네, 목표가 여러분들 9,250원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이 8,400원에서 이제 9,200원, 250원 여기까지 가는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자, 제가 분명히 장중시향방에 이렇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제가 오늘 수익을 다 내고요. 제가 네, 이제 수익 내는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네, 두 번 매매했거든요. 네, 어저께 네, 모아갔던 거에서 네, 모아갔던 부분에서 오늘 저는 이렇게 수익을 내고요. 수익을 내고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고요. 이렇게 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요. 이렇게 장중시향만 가시면 저의 이제 수익 저의 수익에 대한 네, 내용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재료 소멸이 아니라 목표까지 가주려면 그거에 대한 매집의 정확한 자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8,400원입니다. 8,400원.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8,400원 호가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8,400원 부근을 계속 네, 세력들이 막았어요. 네, 엄청난 물량을 쌓아놓고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하면서 이 8,400원 부근에서 막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8,400에서 9,250원 네, 그리고 이렇게 가보면 7,500원 부근이 되는 겁니다. 7,500원 부근이요. 여기서 7,500원부터 이 사이에서 매집이 됐느냐 안 됐느냐 요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요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 파동이 나왔죠. 네, 여기까지 올려주는 파동이 나왔는데 뉴스나 이런 임박한 것들을 봤을 때는 네, 여기서 바로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요 부분에서 계속 모았습니다. 네, 여기 중단선 부분에서도 모으고요. 아니다 다를까 여기다 만들어줬는데 더 좋았던 건 여기다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단일가에서 여기다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자 9,25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후로는 더 이상 욕심내시면 안 돼요. 자 요렇게요. 요렇게
네. 매집안만큼 올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시나리오대로 가야 되냐면, 아침에 갭을 띄워주는데 그 위치가 여기 띄워주느냐, 중단선, 이 박스의 중단선 위에 띄워주느냐, 네. 그리고 이 아래 박스, 그러니까 중단선 아래 박스에 여기 위에 띄워주느냐. 근데 오늘 단일가가 어디까지 올랐죠? 단일가가 단일가 상한가에 들어갔죠. 네. 오늘 상한가 가격까지 올려줬습니다. 8,540원까지 올려줬거든요. 그럼 8,540원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아래 박스 중단선 여기까지. 근데 단일가 상한가가 원래 오늘 상한가 가격까지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가를 띄워주는 그 위치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중단선 위에 갭을 띄워줬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중단선을 지켜주느냐, 네, 빼면 여기서 매집할지 여기서 매집할지, 아니면 네, 이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매집을 하고 가줄지, 네, 여러분들이 그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침에 여기 우리가 종가 베팅을 했는데 이 종목이 아래로 흐른다 하면 절대로 이 7,500원 아래로는 뺏어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여기서 매집을 해주고 다시 올려주고 다이렉트로 여기 올라가는 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박스의 중단선 위에 띄워줬다 하면, 네, 여기서 지역을 지켜주고 가느냐, 아니면 뺐다가 올려주고 가느냐, 이런 식으로요. 절대로 8,400원을 깨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예, 예, 윗박스, 네, 윗박스의 중단선 요 부근에 올려준다 하면 요것만 지켜주면 다이렉트로 목표가를 쳐주고 더 올려주고 오버파동을 주고 밀지, 아니면 이 가격을 충분히 수익을 주고 아래로 빼고 밀지.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대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매매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내일 재료 소멸이나 내일 상승을 준다면, 네, 이 9,250원 정확하게 여기를 터치해 주고요. 뭐 9,300원, 9,400원, 9,500원 뭐 그 위로 오파동을 주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자리 9,250원까지는, 네, 분명히 오늘 종가를 만들, 여기다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시나리오대로 9,250원까지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움직이고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공부하셔야 될 구간이 어디냐면 6,000원부터 7,500원,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6,000원부터 7,500원까지요. 요 구간이요. 제가 박스 쳐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네, 여기서 어떤 식으로, 네, 매집을 하고 올려줬는지 이런 패턴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네, 3분봉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네, 여기가 바로, 예, 예, 스윙의 드리블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수많은 매집 한 가지입니다. 네, 그럼 대성에너지 한번 가볼게요. 대성에너지는요, 13,000원 부근입니다. 13,000원입니다. 13,000원에서 얘는 18,500원까지, 네, 18,600원까지 수익을 보시면 됩니다. 목표가가 여기입니다. 수익권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18,600원, 네, 18,600원, 얘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네, 이 종목은 갭을 띄워주면, 네, 많이 띄워주면 많이 띄워줄수록 시가에 파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어차피 위로 오파동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요, 네, 18,600원 아래로 분명히 다 팔면서 결국 눌리게 될 겁니다. 이것도 여기 13,000원 부근부터 18,600원까지 10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네, 13,000원부터 여기 13,000원부터 18,600원까지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이 친구는 목표가가 여기예요. 오늘 상한가가 여기기 때문에 오늘 못 간 것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GSE랑 똑같은 방법으로 네,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힌트를 좀 드리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요걸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요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죠. 17,300원 부근 여기서 돌파가 나왔잖아요. 네, 요 자리를 잘 지켜주고 돌려주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대장에너지와 GS에 대한 목표가와 시나리오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뭐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재료 소멸이 나와서 네, 요날처럼 네, 우리 이날 많이 당했죠. 어서 많이 당했어요. 아침에 시작했을 때 네, 어마어마하게 밀고 네, 이런 부분 여러분들 회고난다 그런 뉴스에 털리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요날 네, 요런 날 그리고 요런 날에 요런 날에 이런 세력들의 그 뉴스 재료 소멸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전쟁주 네, 그 다음에 방산주 네, 자연재해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오늘 매매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주식의 원리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서 세력을 공부하셔서요. 네, 그림 맞추기 기법이나 보조지표 네,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진짜 주식을 공부하셔서 큰 수익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마성의 차트였습니다.